발전을 위해서 좋은 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두 선수 다 지금 태클이 주황색을 입었어요. 아, 이민우 선수 진짜 두 선수가 이렇게 봐도 좀 마른 편이잖아요. 네네. 근데도 샷 치는 거 보면 네. 굉장히 파워풀하죠. 네. 네. 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선수 지금 유심히 보시면 라켓 이 스윗팟에 맞추는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네. 그만큼 연습을 공 맞추는 연습을 많이, 많이 하는 거죠. 거죠. 네. 지금 두 선수 짧은 샷을 계속 주고받았는데 전혀 스텝이나 이런 데 미동이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 샷을 치고 있는데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두 선수가 많이 쳐봤을 거예요. 그래서 두 선수의 장단점을 서로가 잘 알지 않을까. 그렇죠. 뭐 두 선수 다 여기서 같이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코치님도 똑같고 하기 때문에 서로 되게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서로가 서로를 잘한다는 게 좋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내가 잘 치는 거나 나의 모션 또 습관 이런 것들을 상대가 알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섣불리 뭔가 공격을 한다던가 게임을 풀어나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만약에 이 두 선수의 코치인데 두 선수가 이렇게 결승에 올라갔다고 하면 특별히 주문할 거는 없겠지만 좀 약간 다른 모습을 상대한테 보여주면서 상대 무게중심을 좀 이렇게 흔들어라. 무너뜨려라 하는 거를 좀 기본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둘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맞아요. 또 한 사람에게만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둘 다 그렇죠. 같이 배우는 선수니까. 그렇죠. 그냥 뿌듯한 거죠. 예, 그렇죠. 코치는 뿌듯한 겁니다. 자, 가르치는 선수가 둘 다 결승에 올라갔다는 거.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 실수가 나왔네요. 네. 지금 이제 그 박승민 선수인가요? 네네. 네. 포핸드 드롭샷을 닉 쪽을 보고 인해서 아웃으로 스윙을 잘 했는데 상체가 조금 빨리 공보 라켓보다 미리 나갔어요. 네, 따라 나오는 라켓으로 치다 보니까 좀 공이 자기 생각보다 아래로 밑으로 낮게 깔렸던 것 같습니다. 드롭을 넣을 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뭐 모든 샷이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는 자세가 중요하죠. 네네. 근데 이제 뭐 조금 있다가 볼 선수들은 이제 이 두 선수의 선배격이기도 한데 그렇죠. 예, 수준이 높은 선수들은 모션에 특별히 상관없이 치기도 합니다. 오히려 반대 모션을 갖다 놓고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없는 샷들을 손목이나 그 타이밍으로 바꾸기는 하는데 이제 아직 고등부 선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위에 있는 성인 선수들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지만 뭐 워낙 잘 치니까. 네, 지금은 앞벽과 옆벽 사이를 맞으면서 중앙으로 몰리면서 스트로크를 이민우 선수가 얻었네요. 자, 이렇게 선수들의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행운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렇죠. 이제 주로 찾아가야지, 체전이나 이런 데 찾아가야지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주로 코리아 스쿼시 TV에서도 동호인 경기의 방송은 많이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선수 경기는 저희가 시범 경기 정도만 했고 이번처럼 이렇게 선수 경기를 방송이 별로 없었는데 애청하시는 애청자분들한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선수와 동호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송도 저희도 그렇지만 이렇게 대회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앞으로 이제 뭐 여기 지금 있는 청주 국제 스쿼시 경기장도 상당히 시설이 좋은데 네네. 얼마 전에 또 김천에도 네, 어마어마하죠. 네, 네 시설 좋습니다. 네. 대구에도 지금 예, 스쿼시장이 이런 국제 규격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 생겼기 때문에 네네. 아마 훨씬 더 많은 경기가 앞으로 진행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우리 여기
해설이 급 거컬로 바뀌었다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민우 선수보다는 박승민 선수가 네. 많이 움직이고 있죠. 네, 이민우 네. 선수가 박승민 선수의 좀 스타일을 잘 많이 파악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이용하면서 네. 좌우측으로 굉장히 공을 넓게 보내고 코트를 네, 네. 넓게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코트를 넓게 쓰는 것도 참 중요한데 중요하죠. 저희가 대회 들어가면 시합에 들어가면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네. 긴장하다 보면.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게임 중에 코트를 넓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수들, 그러니까 뭐 대표팀 선수나 PSA 선수들 정도 되면 네. 그 축구에서처럼 선수들이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통해서 이제 분포를 나타내요. 네네, 본 적이 있는 것 네네. 같아요. 방송에서 그걸 네네. 잡아주죠. 네. 그래서 그런 분포도를 보고 이제 선수들의 샷도 분석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코트를 넓게 쓴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네, 그만큼 컨트롤이 잘 되는 거고. 스트로크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처음 스쿼시를 시작하는 분들은 공을 강하게만 치려고들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네네. 네, 그 방향, 길이, 그 다음에 파워 중에 사실은 방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코트를 넓게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랭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공의 길이가 스쿼시는 다른 종목과 다르게 뒤에 유리벽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렇게 정확하게 길이가 나오면 상당히 까다로워요. 맞아요. 뒷 유리벽 때문에 네. 치고 싶어도 스윙을 할 수 없는 궤적이 상태가 되기 안 나오더라고요. 때문에 네. 스윙 궤적이 안 길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네. 사실 파워거든요. 네. 물론 세 가지가 뭐 다 중요하긴 하지만 우선순위를 뽑는다면 공을 세게만 치는 선수보다는 오히려 세게는 안 치지만 이렇게 정확한 길이나 방향을 내는 선수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많이 가져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여러분 다 듣고 계시나요? 진짜 좋은 말씀이세요. 자,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때 마스터즈 할 때 이렇게 그 이병헌 감독님이 해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게임 중간에 생각도 많이 하고 예, 저는 저 나름대로 되게 많이 도움이 돼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저희가 방송 중에도 해설하면서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자, 여러분 피와 살이 되는 말씀 잘 들으시고 자. 그 말이 피와 살까지 되나요? 왜냐하면 스쿼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엄청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 욕심이 많기 때문에 자 발리드롭 굉장히 정확하네요. 네, 그 같은 발리드롭을 치더라도 지금 이민우 선수 네. 떨어뜨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옆벽 밑 쪽을 많이 보고 쳤잖아요. 네네. 네, 선수들은 저런 게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발리드롭하면 공중에 떠 있는 공을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다 생각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데 네. 떨어뜨리면서도 옆벽 쪽에 떨어뜨리면 그 공이 약간 높더라도 상대가 위닝 리턴을 날리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하나 더 보고 치는 저런 네, 기술은 네. 굉장히 고급지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저희는 1부에서 끝내고 싶은 마음이 많거든요. 사실 그런데 선수들을 보면은 1부를 노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공을 대비해서 그 다음 공에서 한 번 더 찬스를 가져가는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발리드롭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닉을 중심으로 간다고 보면은 선수들도 물론 그렇지만 닉보다는 벽에 붙여서 정확하게 다음 샷을 상대방이 하지 못하도록 공을 많이 빼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그 이유가 이제 상대적인 것도 있어요. 사실은 선수급이면 나만 잘 치는 게 아니라 상대 선수도 상당히 잘 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쳐갖고는 결정샷이라고 딱 날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뭐 PSA도 워낙 선수들 기량이 높아지니까 팀보드도 낮추고 지금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선수들의 기량이나 또 라켓 어떤 이런 용품의 발전도 계속 네, 이루어지고 네, 네. 있고 근데 사실 벽에 붙이는 공은 아무리 빠른 선수도 쳐내기가 쉽지 않아요. 낮은 공은 빠른 선수가 칩니다. 하지만 네. 벽에 붙은 건 빠른 거와 상관없이 그 볼을 치는 순간의 어떤 집중력 그 다음에 볼과 벽 사이의 어떤 그 공간을 잘 보고 거리를, 이렇게 네.
뭐 긁어내듯이 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죠. 6,000m를 나중에 제가 오늘 그 선수들 아까 민우 선수도 그랬는데 잡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 홍콩에 갔을 때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노릿을 거의 주시더라고요. 네네. 잡은 볼에 대해서 선수는 스트로크 달라고 잡은 볼인데 렛을 줘서 심판이 렛을 줘서 리뷰를 신청했더니 다 노렛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스쿼시가 공격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요즘 뭐 추세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추세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심판위원회 쪽에서 너무 스쿼시가 이제 그 렛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루즈하고 선수들이 그거를 좀 너무 이용한다고 할까? 아, 네, 그런 네네. 게 많아서 조금 더 선수들에게 이제 네. 그 적극적인 어떤 그런 랠리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많이 주문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더 보는 사람들도 더 박진감 있는 경기를 시청할 수 있고 네. 하지만 제가 칠 때는 넷을 많이 힘들어요. 치면 좋아합니다. 네. 저는 랩플리즈예요. 지금도 같은 샷을 쳤지만 벽에 붙어서 이민우 선수가 걷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네네. 네, 그래서 스트로크를 얻었습니다. 잘생긴 호섭이 형 말 좀 하래요. 뭐 공을 맞히는 게 편안하게 맞히면서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치고 있기 때문에 화면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더 느릴 수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네. 네. 저희가 공을 맞추는 위치를 이렇게 보면 될까요? 선수들이 공을 어디다 맞추는지 정확하게 맞추는 걸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선생님? 일단 그 선수들이 라켓으로 공을 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라켓을 보는 게 맞죠. 아, 위치는 선수들은 네. 한 위치에서 공을 맞추지는 않아요. 아. 상황에 맞게 오히려 맞춰야 될 타이밍에 안 맞추고 반대적으로 타이밍에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처음부터 무리하게 따라하는 거는 오히려 혼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클럽에서 선생님들이 주문하는 포인트에 맞추면서 운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레벨이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네네. 맞추는 타점을 여러 가지 가져오면서 치게 되면 상대에게 쉽게 자기 샷을 노출이 안 되게 되겠죠. 아, 네. 오. 방금 같은 샷은 저는 잡아서 드라이브인 줄 알았는데 보스트를 네. 하네요. 저런 거 진짜 배우고 싶은데 이번에 노렛을 네. 심판이 선언했습니다. 공이 조금 더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크흥님 제가 지난번에 저희 그 댓글 이벤트에서 그 가방에 당첨되신 분입니다. 크흥님. 자,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롱드랍을 놨는데 지금 저희가 팀보드가 낮아지고 나서는 드랍이나 보스트 같은 공격이 굉장히 유리하게 먹힐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네. 이제 처음에 이게 48cm에서 43cm로 낮아지면 네. 아무래도 처음에는 되게 낮다는 인식이 들죠. 근데 선수들 정도 되면 뭐 몇 번 치다 보면 금방 그 높이는 적응이 됩니다. 아마 두 선수 다 지금 48cm든지 43cm든지 큰 의미 없이 경기를 할 거예요. 다만 이제 뭐 전에보다 반 걸음 더 앞으로 뛰어야 된다던가 뭐 이런 체력적인 부담감은 있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지금 PSA 선수들만 43cm로 낮춰져 있지 네. 뭐 일반적인 대회에서는 전부 네. 아직까지는 48cm 팀보드를 쓰고 있어요. 자, 김천대회 때는 팀보드를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경북 회장님, 네. 정창호 회장님께서 네. 네. 지금 새로 만드는 코트들은 아무래도 네. PSA가 43cm로 팀보드를 낮췄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 하에 팀보드를 움직일 수 있게 전부 그 시공을 합니다. 근데 기존의 일반 클럽들은
그렇게 모든 클럽들이 다 그렇게 세계연맹 기준에 맞춰서 코트를 늘렸다 줄였다 높이를 낮췄다 높였다 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네네. 영업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클럽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는 네네. 네. 올해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네. 네. 자, 오늘 선수 게임 3판 인승제로 가나요? 네, 그런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들 열심히들 지금 저런 샷, 그 네네. 옆병 맞고 내려오는 거 발리로 치는 것도 사실은 네. 타이밍 잡기가 쉬운 샷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주 쉽게 치는 거 보니까 네. 선수들 기량이 대단하네요. 그 이민우 선수는 수비라는 볼도 벽에 쫙 붙여서 잘 드라이브로 빼내거든요, 지금. 와, 지금 같은 샷. 네. 너무 좋으네요, 공이. 벽을 따라서 뒤쪽으로 쭉 빠지니까 네, 박승민 선수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네네, 이거는 뭐 샷을 너무 정확하게 쳐서 처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박수가 나왔어요, 네네. 반중석에서 지금. 두 선수 다 잘 치긴 하지만 뭐 오늘 경기 내용을 보면 이민우 선수의 샷이 조금 더 날카로운 네네. 것 같아요. 사실은 누가 더 잘한다 못한다 나누지 못할 정도로 두 선수의 기량이 출중한데 네네. 사실은 그런 작은 거 하나 네. 네, 1cm 더 벽에 붙는 거 그다음에 조금 더 닉 쪽으로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차이 그런 것들이 지금 두 선수의 이런 점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기량이 훌륭하기 때문에 네. 그런 작은 미세한 차이에서 누가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되는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선수들은 뭐 더 올라가서 PSA 선수들은 정말 뭐 한 끗 차이로 맞습니다. 네. 네.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요. 지금도 벽에 완전히 붙였죠. 완전히 붙였어요. 네. 네. 빠르게 치진 않았지만 저렇게 방향을 벽 쪽으로 붙인다는 건 상대한테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치고 싶어도 세게 못 치는 상황이 오니까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연습을 할 때 그런 방향 타겟을 많이 잡고 운동하시면 샷감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청주에 와서 김두한 전무님이랑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누구요? 선수 김두한 전무님, 아, 청주 전무이사님 인터뷰인데 선수들을 가르칠 때 뭐에 중점을 주시냐 그랬더니 인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전무님한테 선수들 그 코치님한테 물어봐야 아니, 되는 거 아닙니까? 양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청주 선 물론 다른 데도 그렇지만 선수들이 너무 착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만나보면은 네. 뭐 예로부터 이 충청도는 양반의 고장이죠. 네 맞습니다. 네. 선수들이 굉장히 좀 침착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김두한 전무님이야 행정가니까 지금은 선수들 인성을 많이 보시겠죠. 하지만 코치는 실력도 봐야 된다. 그럼요, 그럼요. 네. 선수기 때문에 실력이 일단 가장 중요하죠. 부분입니다. 네. 그거는 우리 이원석 코치님이 가르치는 주가 아닐까요? 네. 근데 지금은 보면 그 과거부터 올라오는 선수들을 봐도 주니어 때부터 이렇게 인성 좋은 선수들이 네. 롱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정의 기복도 적고 그런 네. 선수들이 그다음에 멋진 샷이네요. 저 근데 그때 PSA 갔는데 세계적인 선수들도 백핸드 발리닝 네 크로스로 프로 선수들만 할 수 있는 아주 배우고 싶네요. 네네네. 네 말씀하세요. 아 아니 그 PSA 선수들도 너무나 그 팬 관리 잘하면서 다 인성들이 훌륭하더라고요. 자 두 세트 다 게임이 끝났나 봐요. 네 이민우 선수가 이민우 선수 우승을 가져가네요 오늘.